안녕하십니까. 이영순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는 심장질환이 사망 원인의 1위고,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사망 원인의 1위인 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품들을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몇 회에 나누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항암식품이라는 것은 결국은 최고의 건강식품을 말합니다. 2010년에 윌리엄 리는 암의 원인을 유전이 5 내지 10%이고 환경이 90에서 95%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이 깨진 거죠. 담배가 1위였는데 음식이 1위로 바뀌면서 음식이 30 내지 35%이고 또 여기에다가 비만이 10 내지 20%를 차지하고 알코올이 4 내지 6%를 차지하면 우리가 결국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과 또 음료가 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의 전문가들이 세계 암 연구재단과 또 미국 암 연구협회와 같이 일을 하고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그 가운데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체중이 되지 않을 만큼 최대한 날씬해져라. 적어도 30분 이상 신체적인 활동을 하라. 이건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까만색으로 놔뒀습니다. 설탕이 든 음료는 피하라. 에너지 밀도가 높은 식품, 특히 많은 설탕이 첨가되고 섬유질이 적고 지방이 많고 가공된 식품의 소비를 제한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양한 야채, 과일, 통곡물, 콩 종류들을 더 많이 먹으라. 붉은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등의 섭취를 제한하고 가공육은 피하라.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섭취할 경우 알코올 음료를 남자는 두 잔, 여자는 한 잔으로 제한하라. 섭취하지 않으면 채상이겠죠. 소금으로 가공된 식품과 짠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라.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충제를 사용하지 말라. 암 환자가 일단 암 진단을 받으면 주위에서 보충제를 굉장히 많이 가는데 이 보충제가 굉장히 고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진짜 자연적인 식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약이 되게 하고 약이 곧 음식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명의 허준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의 건강계획자 엘렌 G. 화이트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지금부터는 다 살아계신 분들입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 콜린 캠벨, 그 다음에 세계적인 심장센터에 있는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있는 콜드웰 에셀슨틴, 그 다음에 조엘 퓨어만,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조엘 퓨어만이라고 그랬는데요. 독일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퓨어만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마이클 크레이그, 존 맥두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이렇게 할때 생소한 단위가 있죠. One serving이라는 것. 이 one serving은 75g, 한 컵, 견과는 1온스 30g, 빵은 한 조각, 과일은 중간 크기 한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곡류는 요리된 밥반 컵, 파스타 반 컵, 시리얼 반 컵, 빵한 조각. 채소는, 날 채소는 한 컵, 야채 주스는 한 컵, 데친 것은 1분의 1컵, 샐러드용 잎채소는 두 컵, 그 다음에 과일은 중한 개, 중간 크기, 말린 과일은 1분의 1컵, 주스도 1분의 1컵, 혼합 주스는 3분의 1컵, 견과류는 1온스, 20알 정도, 이렇게 손으로 씹을 때 이렇게 손으로 씹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씹어야지 위로 씹지 않도록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한 20알 정도 돼요. 단 셀레늄 섭취를 위한 브라질넛은 1일 정량이 두세 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넘지 않는 게 좋은 것이니까 꼭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다 단위를 모르셔도 좋은데 1일 권장량이 야채가 5 내지 7 스러빙, 과일이
3 내지 5 serving 이상, 그래서 통틀어서 7 내지 9 serving 이상 야채와 과일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암을 말할 때 만성질환의 90% 이상을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가 0이 많아져갖고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될 때를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라고 부른다 그랬죠. 산화 스트레스는 여분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음성 전기를 띠고 DNA와 세포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는 음성 전기를 가진 전자가 하나씩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를 줘도 괜찮아요. 이 자유기에서는 두 개씩 짝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가 있으면 불안정해서 계속 공격을 하든지 짝을 찾으려고 그러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 효소가 우리 몸에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거의 없어져 가기 때문에 외부에서 음식으로 투여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식물에 있는 파이토케미컬과 비타민 A, C, E, K가 좋은 항산화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지만 다시 한번더 해보는 것은 이게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파이토케미칼, 식물에만 있는 그 화학 물질이 있죠. 피부는 젊게 보이고, 피는 맑게 하고, 몸은 튼튼하게 하고, 나쁜 건 줄여주고, 좋은 건 늘려준다. 그래서 세포 산화 손상 줄여주고, 암세포 성장 속도도 늦춰주고, 노화 지연하고, 혈압 낮춰주고, 백내장 발병이나 골다공증 발병을 낮춰주고, 항산화 작용을 높여주고, 면역 기능 올려주고, 해독 작용 올려주고, 호르몬 조절에 도움이 되는 이런 예쁜 색깔의 음식들이라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파이토케미칼은 폴리페놀이고요. 폴리페놀의 종류는 플라보노이드, 황금 색깔의 과일과 채소. 그래서 금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그 금이 좋기 때문에 그 색깔도 그렇게 황금으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기억해 주세요. 금이 좋다는 거. 그 다음에 퀘르세틴, 강력한 바이러스, 항염, 항암, 항고혈압을 작용을 하는데 이것은 양파의 껍질, 맨그 껍질에 제일 많고요. 안으로 들어가서는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파를 그 껍질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고 깨끗하게 씻었다가 차로 활용하는 건 좋은 것 같죠? 과일과 감귤류, 그 다음에 카테킨은 녹차에 있고요. 이소플라빈은 항암, 콩 종류, 특히 메즈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토시아닌, 항암, 항노화, 금붉은 색소, 보라색, 가지, 검은 콩,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산딸기, 오디 이런 데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스베라트롤, 항심장 질환인데 적포도에 붉은 포도에 많습니다. 그다음 다섯 가지 필수 카로티노이드를 보면은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제아잔틴, 루테인을 볼수 있는데 알파 베타카로틴에서 보면 전부 다이이 다섯 가지 카로티노이드가 전부 다 항암 물질이에요. 그다음에 노화 방지하고 그다음에 보면 알파 베타카로틴은 노화 방지에 유사점이 있고요. 지아잔틴과 루테인을 보면 눈 건강에 유사점이 있죠. 그다음에 라이코펜은 심장 건강입니다. 또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다 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베타 캐로틴을 한번 보시면 제가 위에다가 인지 기능 강화라고 적어왔죠. 인지 기능이 강화되면 치매가 걸리지 않게 되겠죠. 자, 베타 캐로틴은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입니다. 우리가 비타민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식탁 위에 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타민 가운데서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이에요. 지용성 비타민은 전구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종합 비타민이나 A, D, E, K를 따로따로 복용하더라도 계속 투여하면 우리 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거 조심하셔야 되겠고, 제가 왜 이렇게 다 아는 것을 사진을 이렇게 그림을 다 이렇게 따갖고 다시 편집해 왔냐 하면, 여러분이 시장 가셨을 때,
야채 코너를 지나시면서, 아, 그거 봤다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머리에 사진을 찍어 두셨다가, 베타캐로틴은 고구마에 굉장히 많고, 비타민 A, 그 다음에 늙은 호박, 당근, 그 다음에 단호박, 시금치, 멜론, 살구, 복숭아에 굉장히 많습니다. 시장 가실 때 다시 한번 기억하시게 사진 한번 찍으세요. 오늘은 새로운 것, 별로 들어보지 않는 거 한두 가지는 다시 배우셔야 되겠죠. 베타 크립토잔틴인데 2015년에 Journal of Science, Food and Agriculture에 나온 겁니다. 카로티노이드 일종의 제가 아까 다섯 가지 카로티노이드를 봤잖아요. 지금은 요 베타 크립토잔틴은 카로티노이드의 일종인데 과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알파 캐로틴이나 베타 캐로틴보다 생리활성이 높은 거예요. 결국 이게 알파 베타 카로틴보다 더 질이 좋다는 거죠. 시력, 성장, 발달,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함유식품을 보면은 부아메라 처음 들어봅니다. 저도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갖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땅콩 호박 한국에는 별로 없고 미국에는 많아요. 파파야, 감귤, 오렌지, 수박인데 이게 세포 간의 교신 활동하는 것도 도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력한 항산화작용, 특히 폐암에 대해서 그렇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퇴행성 질환, 골다공증, 염증, 노화. 제가 이 왼쪽에 부아메라를 갖다 놨습니다. 다른 건다볼수 있는데 파파뉴기니의 토종 식물이라 그래요. 밖은 빨갛고 속은 하얀데 크립토잔틴이 굉장히 많죠. 8,830 마이크로그램이나 있습니다. 수박에 비하면 뭐 100배나요. 요 그거 논문이고요. 그다음 비타민 C가 풍부한 식품. 요것도 우리가 이제 또 우리 지식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오렌지나 신과일 같은데 채소 같은데 제일 많다고 생각했는데 고추 종류에 많아요. 홍고추나 청피망, 뭐 피망 종류들 다 많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에서 만드는 비타민 C가 고추에서 추출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키위가 이렇게 비타민 C가 많은데. 오늘 실천사항에서 키위를 한번 다뤄보려고 그럽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머리에 산화, 염증을 이렇게 막아주고 산화, 불을 꺼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자, 해바라기 씨, 아몬드, 케일, 그 다음에 올리브, 아보카도, 그 다음에 시금치, 땅콩, 단호박, 키위. 키위가 지금 두 번이나 나왔죠? 비타민 K가 풍부한 식품. 그리고 보면 한국에서 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비타민 K가 제일 많고요. 미국 케일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한국에서 부르는 케일을 콜라드 그린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가 미국 케일입니다. 세 번째가 근대인데 이세 가지는 앤디스코어라고 영양 밀도 면에서 그냥 완벽한 식품들입니다. 요세 가지는 많이 생각하셨다가 케일 종류 많이 드시고 근데 그다음 워터크레스도 있어요. 그걸 좀 많이 드시면 비타민 K가 굉장히 많이 섭취될 수 있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로콜리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방울타닥에 양배추 쬐끄만데 한 개가 큰 양배 찬 통에 영양을 가졌다는 말도 할 만큼 영양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로메인. 자, 암과 영양에 대한 그 에픽 연구가 있는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차이나 스타디를 말했는데 에픽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구라파에서 10개 나라에서 23개 센터, 덴마크, 독일, 프랑스, 그리스, 이태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에서 우리도 이거 한번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50만이 넘는 대상자를 갖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게 보면 암과 영양 연구에서 채식자들은 모든 암에서 육식자들보다 발병 빈도가 낮았습니다. 자, 같은 연구에서 이제 연구 대상자만 좀더 줄여갖고 한 거죠.
유럽인의 암과 영양에 관한 전향적인 연구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식이섬유와 생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암이 적고 적색육과 가공육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암이 많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지금까지 생선도 별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아니네요. 그렇게 많이 큰 연구인데요. 아니에요. 보세요. 자, 생선에는 메티오닌이 가장 많이 들었죠. 도표에서 보니까. 메티오닌은 아스파라긴산과 같이 암세포 분열과 암전이에 사용되기 때문에 이 성분이 적은 시기가 필요합니다. 반면 동물에 있는 뭐 생선이나 닭고기나 계란, 소고기, 우유 말고 식물에 있는 콩, 통곡류, 채소, 견과류, 과일에 있는 메티오닌은 양도 적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건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 메티오닌은 뭔가 하면 9가지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거든요. 이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 음식으로 밖에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지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연어는 보면 우리가 바다 연어, 생선이죠. 지방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32%는 됩니다. 자, 암 연구에 보면 메티오닌이 대장암, 난소암, 유방암, 전립선암, 피부암, 세포 성장, 분열 과정에서 이 메티오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메티오닌이 암 분열 전이 과정에서 쓰인다 그러죠. 그래서 이 메티오닌을 적게 먹는 거죠. 메티오닌은 세포 분열 특히 단백질과 RNA 합성에 필요하고 메티오닌을 제한하는 것이 정상 세포와는 달리 대조적으로 암 세포의 선택적인 죽음을 연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고 Natural Medicine 저널에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 미국에는 어떤 식사를 하는가? 미국 표준 식단을 보니까 55%가 가공식품이고 30%가 동물식품이에요. 85%를 건강에 유해하다고 나와 있는 식품들을 먹습니다. 채소와 과일은 11, 통곡은 4%. 건강식단은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부 다 가공식품이 없는 무슨 식품? 자연식품. 그 다음에 과일, 통곡류, 콩종류, 채소류, 동물성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건강식단입니다.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좀 실천해 보면 좋을까를 생각해 볼때 과일 껍질째 먹기 시도했습니다. 아까 제가 키위를 두 번이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자, 섬유질. 1위, 항암, 대장균, 유익균 좋은 먹이다. 항산화제가 항암 작용이 있다. 비타민 항암 작용이 있다. 뭐, 어떡해요. 농약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나라 농약들은 제가 알아봤는데, 치고 나서 일주일이면 자연 분해가 다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농산물을 갖다 놓고, 5분 내지 10분을 물에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뽁뽁 문질러 씻으면 거의 걱정이 없다고 그래요. 세균과 기생충, 왁스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법을 좀 써보면 좋겠고요. 껍질째 먹기 좋은 과일들이 베리류입니다. 적포도, 사과, 살구, 이까지는 그래도 괜찮겠지요. 참외와 키위. 참외도 잘 해놓으면 아이들이 먹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것 같은데 키위는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참외는 플라보노이드가 과육보다 껍질이 더 많습니다. 참외가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 항염증, 항균 한다는 것이 요즘 많이 발표되고 있죠. 그다음에 키위를 보면 식이섬유가 껍질째 먹으면 50%를 더 취하게 되고 엽산은 32%, 비타민 E는 34%를 훨씬 더 많이 섭취하게 된다니까 이 키위 껍질째를 어떻게 먹을까 생각해 보면 골드 키위를 사시고요. 그냥 키위가 더 껍질이 센것 같습니다. 골드 키위를 사시고 잘 씻고 가능하면 잘게 썰어서 드시면 드실만 합니다. 근데 난 이거 죽어도 못 먹겠다. 아이고 난 맛있게 먹을래. 절반 해갖고 숟가락으로
파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것도 못 드시겠으면, 뭐 하냐, 껍질째 믹서에 갈아서 스무디를 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암을 걸리셨으면 암에서 낫기 회복되기 위해서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식생활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뭐예요? 아, 베타캐로틴이 고구마에 참 많구나. 고구마를 좀잘 먹어야지. 그 다음에 비타민C도 고추 종류에 많구나. 그럼 맵지 않은 피망 같은 거라도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 퀴도 굉장한 성분이 많이 들었는데, 퀴를 먹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좀 연구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면 제가 다시 널리 홍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